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귀무상국입니다. 귀무상국. 자, 귀무상국 여러분들에게 이제 티어표 그리고 이제 무과금, 무소과금 그리고 과금별 추천 캐릭터 이런 것들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귀무상국에서는요, 2023 뽑기 제공하고 있고요. 캐릭터 뽑기고 최초 23개 제공 후 매일 10개씩 뽑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시되는 전투력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캐릭터 조합이나 장비 속성 등으로 전투 요소 조합에 따라서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는 유저도 PVP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성, 장비, 조합, 이런 부분들도 잘 맞춰가시면서 하시면은 충분히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자, 귀무상국의 최종 콘텐츠, 이제 국가전인데 서버 구성원들과 함께 플레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투력과 관계없이 서버별 전략에 따른 승패가 나뉘고, 총 4개의 순위, 용기, 영웅, 처치, 피해로 최대한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혼수가 있어요, 혼수. 혼수가 뭐냐면, 이제 탈 것이거든요. 혼수가 획득이 느린 다른 게임들과는 좀 다르게 초반에 혼수 5종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효과를 가진 혼수를 레벨업, 스킬 육성, 혼인장 등으로 육성할 수 있고, 일부 콘텐츠 보상으로 지급되는 혼수 스킨 장착 시 추가 효과 획득이 또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튜토리얼 완료 후 6레벨 달성 시 대전 속도 2배속, 10레벨 달성 시 대전 속도 3배속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뽑기권이 많아서 사실 리세마라가 필요 없는 게임이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자, 일단은 속성별로 이제 추천 캐릭터. 나무 속성에서 이제 추천은 관음병, 관우, 장성체, 조란. 불 타입에서 추천 조비, 하우연, 하우돈. 그리고 물에서 추천캐 손노반, 보부인, 노숙, 송곳. 그리고 빛빛에서 추천 좌자, 원술, 천면, 무단바라, 제갈량. 그리고 암흑에서 추천 우길, 여령기, 사공허, 충미, 화웅, 장춘화.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과금대별로 추천 캐릭터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소과금일 때는 관음병, 장성체, 손권, 이제 보조 타입으로 추천이 되는 것 같고요. 공격형으로는 조란, 관우, 조은, 광녀, 마초, 하우연, 하우돈. 그리고 마법형으로는 대교, 노숙, 황어령, 견희. 그리고 중반 구성에서 11성 구간에서는 보조 타입에서는 관음병, 장성체, 손권. 공격형에서 조란, 관우, 조은, 감령, 손책, 마초, 하우연, 하우돈, 조비. 마법형에서 대교, 노숙, 황어령, 견희, 보부인, 손노반. 그리고 후반 12성에서 15성 구간에서는 제갈량, 무단바라, 장춘화, 가오가 보조형. 공격형은 관우, 총미, 화웅, 천면, 사궁어. 마법형은 좌자, 여령기, 우길, 원술, 손노반, 사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조에서는 무소과금 관음병이 많이 추천이 되는 것 같고요. 공격형에서는 관우, 조란이 공통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법형에서는 대교가 조금 공통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손노반이 공통적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금일 때 초반에서는 보조, 관음병, 장성체, 손권. 중반에서는 보조, 관음병, 손권. 후반에서는 제갈량, 우단바라, 장춘화. 공격형 조란, 관우, 손책, 감령, 조은, 화웅, 총미, 천면. 중반에 관우, 손책, 감령, 조란, 화웅, 조은, 천면. 그리고 후반에서 총미, 화웅, 천면, 사공허. 그리고 과금 마법형에서 초반 대교, 노숙, 보부인, 좌자, 여령기, 우길, 원술, 손노반, 사마의. 그리고 중반에서 노숙, 보부인, 좌자, 여령기, 우길, 원술, 손노반, 대교, 사마의. 후반 좌자, 여령기, 우길, 원술, 손노반. 자, 그러면 과금일 때 보조 타입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캐릭터 관음병, 그리고 제갈량, 그리고 손권. 공격형에서는 역시 과금 구간에서도 관우 보이고요. 그리고 총미 보이고, 천면 보이고요. 화웅, 사궁허 보입니다. 그리고 과금 마법형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캐릭터들 노숙 보이고요. 손노반 보이고요. 여령기, 좌자 보입니다.
자, 과금 구간에서 캐릭터 티어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종합적인 티어표 지켜보시면 하이티어에서는 장추나 우단바라, 유비, 충미, 천면, 관우가 보입니다. 그리고 A티어에서 많아요. A티어는 아우, 초선, 공손찬, 재량, 영원, 송권, 속교, 관음병, 화우, 동탁, 사공어, 좋은, 강유, 영, 명, 연, 감령, 조비, 하우돈, 황계, 허저, 사마이, 머슬, 좌자, 왕, 월영, 방통, 서서, 노숙, 순노반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블로그랑 카페랑 최대한 커뮤니티 유튜브까지 해갖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전달을 해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서 구성을 할 때 보통 1티어에서 2티어 캐릭터들로 구성을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자, 보조형 둘에 마법형, 공격형 3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방어형 탱커를 넣고 싶으면 보조형 서포트에서 한 명 빼고 넣으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제 본계로 와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여기 후궁 모드가 있어요. 이 후궁 모드가 있는데 이게 조금 아찔한 장면이 나오기는 하는데, 5명의 후궁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고, 후궁의 호감도를 올릴 경우에는 전투력까지 상승을 하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호감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않은데 후궁 모드가 열려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장성체와 이렇게 열심히 지금 나름 호감 레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요게 전투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죠? 네, 여러분 이렇게 귀무상구 같이 플레이 해봤고요. 여러분들에게 과금 대비 티어표 그리고 꿀팁 정보들 좀 전달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후궁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저는 무과금이 진입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게임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삼국지의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1티어 2티어에서 네, 여러분들 한 5명의 캐릭터 이제 꼭 얻으셔서 덱 짜고 가시고, 1티어 캐릭터들은 과금 캡니다 여러분. 무과금으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패키지 잘 구매하셔가지고 1티어 캐릭터 한 2개, 2티어 캐릭터 한 3개 데리고 가면은 한 이제 무소과금은 좀 접근하기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재밌게 즐기시고 요 귀무상구 플레이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